최근의 시장은 뭐 가치주를 가치주라고만 볼 수 없는, 왜냐하면 일단 신성장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같이 좀 콜라보가 되는 느낌도 있고요. 좀 사업이 새롭게 많이 변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 얘기하는 성장주, 이게 답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측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성장주를 계속해서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가치주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각각의 좀 논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장주에 초점을 맞춘 의견이 오늘 나온 것이 있는데요. 보니까 글로벌 성장주들의 그 최근에 신고가 경신 흐름 네. 이것에 이어서 국내 성장주들도 신고가를 또 경신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박승영 연구원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글로벌 성장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우리나라 성장주들이 뒤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한 그런 네. 흐름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과거에 2014년 5월과 6월, 그리고 2016년 6월과 7월, 2019년 6월과 7월 이 시기에 글로벌 성장주들이 역사적 고점을 뛰어넘은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내 성장주들도 뒤이어서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그런 네.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성장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역시 우리나라 성장주들도 뒤이어서 신고가를 뛰어넘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신고가가 지난 1월 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를 지금 쉬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기간 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조만간 뭔가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네.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차원에서 박승영 연구원은 7월을 성장주를 매수하기 좋은 기간일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상반기는 단연 또 가치주의 활약이 또 대단했어요. 코스피 3,300 돌파도 역시 가치주가 움직여 줬기 때문이라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기저 효과도 있었고요. 가치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치주의 대세론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는데요. 네. 코스피가 3,300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그런 과정에서 역시 가치주가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경기 민감주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인데 네. 뭐 백신 접종 상승률과 맞물려서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는 점에서 역시 성장주만 가지고는 포트를 짜기가 참 어렵다라는 논리입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 재개 수혜주와 또 가치주의 우위가 여전하다. 그러니까 어닝 모멘텀으로 봤을 때 가치주 대세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뭐 성장주 가치주 아니다. 실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퀄리티주라고 하나요? 또 주목해야 되는 목소리도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역시 한쪽만 택했을 때 내 예측대로 가지 않았을 때 이제 위험 부담, 그렇죠. 기회 비용이 네.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최근에 퀄리티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퀄리티주를 쉽게 풀이하면 밸류에이션은 낮은데 이익 성장, 이익이 양호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인데 이렇게 되면 뭐 최근 나오고 있는 변수들,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재윤 SK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내에서 이런 대표적인 퀄리티 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꼽았는데요. LG 생활건강,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NHN, 아모레퍼시픽, W게임즈, 한섬, 아모레G 등등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내에서 퀄리티주로 꼽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면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카카오가 이 퀄리티주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장주로만 생각했는데 카카오가 이렇게 밸류에이션도 어떤 그런 업종 자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네. 높지 않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눈에 띄고요. 또 그리고 성장과 가치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오늘 나왔습니다. 성장과 가치를 선을 그어서 나눌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 2011년에 오리온, 2014년에 아모레퍼시픽을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내수주라고 볼 수 있죠. 오리온과 아모레퍼시픽. 네. 그런데 당시에 중국 수출을 늘리면서 성장주로 변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치주가 성장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연구원은 기존 성장 기업의 경우에는 이 성장성에 훼손이 없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고 가치주 중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 꼽은 이 가치주 스타일이면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역시 목록을 예시로 들었는데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코웨이, SK케미칼, KCC, 신세계, 현대백화점, W게임즈 등등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런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가치주 스타일이면서 장기 성장,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W게임즈 같은 경우가 앞서서 SK증권에서 꼽았던 퀄리티주에도 중복으로 지금 꼽혀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눈이 띄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게 나란히 또 이런 장기 성장과 밸류 매력이 함께 있는 종목으로 꼽혀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